네, 어젯밤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에서 임무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장병은 김모 하사와 상병 2명, 일병 1명, 이병 1명이고 다친 7명 중 2명은 팔과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중상자입니다. 부상자들은 국군 수도병원과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병장은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주간 경계근무를 섰고 복귀하던 중 무기를 반납하는 소초 인근에서 K2 소총 10여 발을 난사했는데요. 수류탄 한 발이 폭발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정확히 누구의 수류탄이 터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장은 현재 K2 소총 한정과 실탄 60여 발을 소지한 채 도주한 상태입니다. 군당국은 총기 난사 사고가 난 고성군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경찰 등과 협력해 도주로 차단에 나섰습니다. 진돗개 하나는 최고 비상경계 태세로 위협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발령됩니다. 군 일각에서는 월북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일단 후방으로 도주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밤샘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임병장은 지난 2012년 12월 입대해 해당 부대에는 지난해 1월 전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 경기 연천에 28사단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자 윤광훈 국방장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참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윤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기는 했지만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해병대 해안 초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3년 만에 되풀이된 사건 앞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4년 동안 김관진 체제가 지속되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장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은 오히려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초동 대응부터 검거 작전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GOP 총기 난사 사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군 수뇌부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